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준덕입니다. 오늘 한번 와이파미한 종목을 볼 건데, 이것도 구독자님 종목이에요. 종목인데, 지금 1차 매수 시그널은 떴어요. 1차 매수. 지금 매물대 도전하는 그림이죠. 요 하단이 원래 지지인데, 이걸 깨고 내려왔다. 이거 저항으로 바뀌거든요. 근데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, 한번 1차 매수 후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, 뭐, 신규 매수는 별로 비추드려요. 왜냐면 지금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,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. 지금 매물대 안에 있기 때문에, 사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 판다 하면 이게 급진갭으로 떨어진 자리라 좀 애매하고요. 근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적산병을 띄웠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매수세 좀 붙은 것 같아요.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붙은 것 같고, 이게 만약에 가벼워지려면 여기까지 올라야 돼요. 여기 한 10% 정도 구간까지 지켜보다가 지지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추세를 돌렸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우선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저점이 올라갔죠. 올라가고 지금 적산병이 떴기 때문에 요세 번째 봉 시가만 안 깨면 9,800원만 안 깨면 계속 뭐 들고 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매물대 바로 위에 있긴 한데 여기 선입견 원이 매물대예요. 여기를 종가를 돌파했다면 2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. 지금 뭐 종가상 그래도 크게 꼬리는 안단 모습이에요. 달긴 했는데 지금 여기를 만약에 종가상 이렇게 딱 들어오고 거량이 들어온다 하면 어느 정도 누군가 매물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60분상 보면은 추세는 좋아요. 60분상 지금 하락 추세는 돌파했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거량 보면은 뭐좀 많이 터지네요, 그래도. 신규 상각주인데, 10,000원짜리인데 한 59만주 정도 터진 거 보니까, 뭐, 지금 60일선에 올라왔기 때문에, 그래도 이건 좀 괜찮지 않나, 내 생각 드네요. 그리고 선입견 원이 올라오고 있죠? 그 말은 뭐냐면, 9일에 신고가, 26일에 신고가 났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 힘이, 최근에 힘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? 근데 지금 과매수가 못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어떤 매수 세력은 없는 것 같고, 그래도 이게 만약에 지금 적산병이 떴기 때문에 이게 과매수에 진입한다 하면은 요거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. 우선 관점은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거든요. 매물대가 20일간 매물대가 있고 선입견 1, 2, 요 구름대 매물대가 같이 있어요. 여기를 어떻게 뚫어내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여기 들어오면은 윗꼬리가 달린 게 정상인데 종가상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. 이러면은 뭐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. 우선 신규 상장주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. 고점 대비 거의 50% 조정 받았죠?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는 거예요. 보통 고점에서 보통 30% 정도 빠지면은 싸다고 느끼는데, 요게 50%, 75%, 뭐, 요 정도 되는 선에서는, 지지가 되면 한번, 매수해서, 위에다가 팔아도 될것 같아요. 고점 대비 한30% 빠진 구간, 네, 한번, 네, 팔아도 되고, 아니면 지켜보다, 거기를 돌파한 다음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